혜리 시작하자.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What's up?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너는 행복해 보인다가 you look happy고요. look 뒤에 무슨 시? 해피 뜻이 뭐예요? 행복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했더니 대답이 I have a boyfriend now. I have a boyfriend now. 이러고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I랑 같이 누가가 I니까 비동사는 당연히 am이나 was가 보이나요? 그럼 비동사 일 리가 없죠. 오케이.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boyfriend now 했더니 대답이 Really? 콩글레이션스. Congratulations.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Is he nice? Is he nice? 정말인지 궁금한가? Really? 한 다음에 자, 봐봐. 콩, 그, 레, 츄레이션스. 됐습니까? 이거를 뭐 congratu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얘가 콩. 그래, 츄레이, 그 다음에 티온즈, congratulations, 좋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는 착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nice였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Your boyfriend. 됐습니까? Is your boyfriend nice? 네 남친 착하냐고 묻는 겁니다. Your boyfriend는 남자고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죠. 남자고 한 명인데 무슨 격? 주격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네요. Yes, he is. Yes, he is. And his place his place soccer very well. very well. 다음에 He's right over there. is right over there. 자, 그래서 여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요? plays. 자, 지금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lay soccer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play soccer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play가 무슨 시야?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더즈. 더즈죠. 이번에 he는 뭐 대신 왔냐? Yes, my boy, 아이고 boy, friend is nice. And 계속해서 my boy friend plays soccer very well. 그 다음에 이것도 또 my boy friend
is right over there. 그래서 여기 있는 he는 전부 다 my boyfriend is nice, my boyfriend plays soccer very well, my boyfriend is right over there, my boyfriend 남자고 한 명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다 지금 he가 되고 있죠. 왜요? 예스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나이스. 얘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 얘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얘만 하다시네요. 맞습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그가 어떻다, 그가 어떻다, 그가 뭐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누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are many boys The playgroun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Is your boyfriend tall? 자, 이거 쓸데없이 길게 물어봤어요. Is your boyfriend tall?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Is he? 그렇죠. Is he tall? 그래서 키가 크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Ther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대어는 아무 뜻 없고 얘가 무슨 뜻이다? 있다. 나 많은 남자 아이들 있다야. 많은 남자 아이들이 있다야. 있다.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배웠죠? 전치사 앞잡이 C.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운동장. 그 운동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었는데 요런 거 하나 붙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나 했죠. 전치사라 했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에 운동장에 누가 다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다. Many boy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y are 뭐가 있다 얘기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긴 여러 명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키 크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No. He isn't. 한 다음에 He's short. But Really handsome. 자, 지금 여기도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일단 얘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He. He 뭐? 자, 이거 누가 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건 도대체? 하다시. 그러면 short의 뜻이 뭐예요? 작다. 작다요? 네, 작은. 그래, 작다가 아니야. 만약에 short의 뜻이 작다였으면 아마 그가 키 작다라는 표현 아마 이렇게 써야 될 걸? 숄트의 뜻이 작다일 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숄트의 뜻은 작다라는 무슨 시가 아니야? 하다 시가 아니고 숄트의 뜻은 뭐야? 어떤 시죠? 무슨 뜻을 가진? 키 작은. 그러면 그가 키가 작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His. 이렇게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네. 어떤 시 앞에 뭐?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어떠니? 어떤을 어떻다. 키 작은을 키 작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He is 그렇죠. He is really handsome 이렇게 하죠. 네. Handsome의 뜻이 뭐예요? 잘생긴. 또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네. 뭐 really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정말 잘생긴. 뭐 기껏 해봤자 어떤 시까지밖에 안 했어. 하다시 아니야. 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No, my boyfriend isn't tall. My boyfriend is short, but my boyfriend is really handsome. 알겠습니까? 키는 크지 않지만 얼굴은 잘 생겼대요. 자기 남자친구. 콩깍지 씌인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ll의 반대말이 short네요. tall이 키 큰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 만들고 있습니다. short도 똑같아야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his hair curly? 그래서 이거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이죠. 오케이.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을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곱슬거리니? 다시 말해 그의 머리카락은 곱슬거리니? 머리카락 셀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럿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시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생김새가 어떤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머리카락은 어떻다? 곱슬. 선생님처럼 곱슬머리다. 됐습니까? 안 됐네. 그 다음 계속해서 Yes, it is. Yes, it is. And He is in a soccer uniform. Soccer uniform. 좋아요. 됐습니까? 자, yes, it is 뒤에 생략된말 있을 텐데, yes, it is. Okay. 자, 그럼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을 모르겠으면 그러면 it이 뭐 대신 왔어요? His hair. 그렇죠, his hair. 그러면 his hair is curly. 이거지 뭐겠어요? 뭐라고 물었더니 Is his hair curly? Is his hair curly? 간단하게 생각하면 Is it curly? 했더니 지금 대답이 Yes. It is curly. Is it curly? It is cur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인데 묻지 않을 때는 It is curly. 선생님 여기다 또 이거 그릴까요? 누가 다? 안 그래도 이제 눈에 보여야죠. 누가 다 됐습니까? It is를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Is it? 그래서 Is his hair curly? Yes, his hair is curly. His hair 또 나왔었는데 귀찮으니까 Yes, it is cur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n a soccer uniform.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다.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a band. He has a band on his left l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당연히 뭐예요? 신데. 얘 원래 모습은? 헤드. 그렇죠. 이건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야? 디드. 두가 들어있을 때죠. 디드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얘기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have를 쓰면 되는데 have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죠. 근데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he, she, it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당연히 has로 바뀌어야죠. he has bad.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사.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에 밴드를 가지고 있니?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묻고 답하기 잠깐만 해보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그렇죠? 시작이 좋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 Yes. 자, 여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거 넣을 차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그가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어디에? On his left arm. 그래서 그는 왼팔에 뭘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left arm? What does he have? 그래 선생님 맨날 계속 중1 때 하는 거 별거 없어.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 할 줄 아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그가 가지고 있다가 뭐야? He has죠? 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He doesn't have. 이렇게 된다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1 때 하는 거예요. 별 거 없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that's him.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나왔죠, 드디어. 그 다음에 소유격도 나오네요. His name is Mike. 그 다음에 다음 표현 He's the captain. Our school. Okay, 여기 뭐 하나 넣어야 될 텐데. 뭐뭐의란 말이 있네. 이거는 그냥 우리 학교 축구 팀이야. 어? 뭐가 없냐? 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씨, 앞제비 씨. 뭐뭐의. 됐습니까? 우리 학교 축구 팀? Our school soccer team. 우리 학교 축구 팀? Our school soccer team. 우리 학교 축구 팀의? Our school soccer team. 오케이. 우리 학교 축구 팀의 주장?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 뭐라고요? Our school soccer team. 됐습니까? 혜리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좀 할게요. 이것도 대화 파트. 지금부터 대화 파트인데요. 대화 파트 안부 묻고 답하기고요. 그 다음에 생김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 했는 거 좀 하고요. 미리 해놔야지 또 다음 시간에 안 까먹지. 그래서 해리
14 성취도 확인해서 덜한 부분 다음 시간에 더 하고 그 다음에 15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데 15가 뭔지 한번 볼까? 중등 예비 15. 어? 뭐야 이거? 이거 팝스 잉글리시지 어떡해. 중등 예비 15분 15분 클래스 카드 하고 그 다음에 아 지금 15였지 참 미안 16을 봐야 돼. 16 어이구 16 이제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마지막 최종시험이 나와서 이 챕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케이 그 선생님이 카톡을 잘못 보내놨으니까 고쳐야지. 15 성취도 확인해서 도란 부분 좀 더 하고 다음 시간에 16 겹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